사랑과 공유이 많으신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구원까지 이끌어주시고 날마다 저희의 마음을 성찰할 수 있게 저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볼 바라볼 수 있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그리고 구에서 성령께서 아버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의 힘듦과 연약한 부분을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그래야 저희들이 정말 이 구원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이렇게 같이 함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추방됐던 것처럼 저희도 구원에서 타락되지 않도록 주 아버지 끝성까지 정말 하루하루 말씀에 집중하고 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함으로써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 이 따스한 성령이 불렀던 그 노래 가사말처럼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정말 각자의 삶의 어려움들과 가정의 문제점들 가지고 계실 텐데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계신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 주셔서 아버지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아버지 그 상황 가운데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 설교 말씀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말씀이 배우는 것 되게 많이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아버지 한 구절 한 구절 잘 따라가면서 아버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략. 모략이라는 게 지혜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의 모략 또는 하나님의 지혜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략 첫 번째 시간에는요. 두 가지 구원을 봤어요. 두 가지 구원.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이 있다라고 봤죠. 예, 이게 모략인데요. 그러나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 모략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하면 구원의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똑같은 신앙을 가졌지만 그들은 구원이 시작이 됐지만 구원을 완성을 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거울로 삼으래요.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들과 닮아가지 않나? 우리의 삶이 그 어긋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처럼 닮아가지 않나라고 거울로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두 가지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지혜, 첫 번째 두 가지 구원을 받고요. 두 번째는요, 두 가지 거룩을 받습니다. 두 가지 거룩. 첫 번째 거룩은 십자가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원죄로부터 말끔하게 씻겨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거룩은요. 삶 가운데 다가오는 죄 앞에서 거룩을 행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두 가지 거룩을 받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략 세 번째는요. 두 가지 회개를 받습니다. 두 가지 회개. 첫 번째는 주님 처음 만나는 사건 앞에서 우리의 지난 날을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없이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살아온 삶을 회개하는 게 첫 번째 회개고 두 번째 회개는 우리가 삶 가운데 죄를 범했을 때 때마다 회개하는 회개를 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죽음을 하다 말았는데 두 가지 죽음이요. 첫 번째 죽음과 두 번째 죽음이 있는데 첫 번째 죽음을 하다 말았는데요. 우리 로마서 우리 7장 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7장 4절입니다. 네, 핸드폰 전원 꺼주시거나 방해금지 버튼을 눌러주세요. 방해 버튼. 네, 스마트폰을 위에서 이렇게 내리시면은 방해금지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도 안 오고
네, 문자가 와도 네, 다 사운드가 죽습니다. 예, 방해 금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우리 7장 4절이요. 두 가지 죽음 가운데 첫 번째 죽음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이요. 우리 지선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죽인 자가 되어서 살아나신 이에게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죽음은 원죄에 대한 죽음이다 했습니다. 원죄에 대한 죽음. 선악과를 먹은 그 원죄에 대한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증거합니다. 그리고, 원죄에 대한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새 사람이죠?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거듭난 우리 영이 새 사람입니다. 거듭난. 영이 거듭난 자가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또. 자,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율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성령의 조명으로 율법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부산에서 어떤 분들이 오셨는데 그 교회는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한대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럼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일래요? 그럼 주일날 아침에 죽어 나자빠지는 그런 남자와 여자가 한둘이 아닐 텐데 돼지고기를 왜 안 먹어요? 먹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성도가 돼지고기를 너무 혐오해요. 이제 교회 처음 나온 어떤 그 뭐랄까요? 믿음이 있다라고 보기 힘든데 이 형제가 돼지고기를 너무 혐오해요. 그래서 이제 그 성도를 그 영혼을 빼고 그 성도들 다 모였어요. 회의를 했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돼지고기 대짜도 꺼내지 말자. 그 영혼이 성장할 때까지는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는데 그 영혼이 성장하기까지는 우리가 돼지고기를 입에도 대지 말고 대짜도 얘기하지 말자. 네, 그거는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잘못 배워서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는 건 율법을 다 행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오늘 두 번째 죽음을 볼까 합니다.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우리 31절입니다. 우리 15장 우리 31절입니다. 15장 우리 31절입니다. 자, 우리 15장 우리 31절입니다. 우리 신약 283페이지 전후입니다. 우리 15장 우리 31절 34절까지 보겠습니다. 34절까지 우리 천섭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들을 더럽긴 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참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이제 많은 종교 단체 그 지도자들이 죽지 않거든요.
지금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왕이 되려고 해요. 왕, 교단장. 교단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금품도 뿌리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아요. 제가 천안 지방회로 안 옮기는 이유가 이 지방회를 옮기면요. 총무회라, 부회장회라, 회장회라, 별내기 다 나옵니다. 때가 되면 있잖아요. 순서가 되면은 차례대로 다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게 싫어요. 저는 감투 자체가 싫어요. 일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감투가 싫어요. 회장도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자체가 싫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옮기는 게 싫어요. 옮기면은 분명히 제가 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속하기 때문에 총무, 부회장, 회장이라고 할 텐데 저는 그 자체가 싫습니다. 그냥 리더가 되는 게 싫어요. 목회자들 사이에서 저는 리더가 되고 싶지 않아요. 자, 그런데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 그럼 무엇에 대해 죽느냐? 그게 32절부터 나옵니다. 나 바울이 범인처럼 일반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그러니까 나를 대적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과 더불어 싸웠으면, 그러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를 향해서 내가 똑같이 대들었으면, 내가 혈기를 부렸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혈기를 부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협박하고 공갈치고 힘을 쓰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저주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신자로 살다 보면은 조롱하는 손길이 많아요. 에휴, 뭘 술을 못 먹어. 에휴, 무슨 기독교인인 것은 술집을 못해. 아유, 뭐 주일 때문에 이런 업을, 이런 자영업을 못한다 그래. 에휴, 무슨 기독교가 대단하다고. 에이구, 바보 같은 것들이. 그럴 겁니다, 많이들. 아니, 이걸 하면은 떼돈을 벌 텐데 말이야. 업을 하면 떼돈을 벌 텐데 말이야. 주일 때만 하는데, 아유, 바보 같은 것들. 정말 많이들 그럴 겁니다. 자. 참 다양하게 우리를 조롱하는데, 그런 조롱하는 손길이 있는데, 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헛되면,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신앙인들은 이렇게도 얘기할 거라 이거예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저들이 저렇게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욕까지 했기 때문에 나도 혈기 부렸다. 나도 협박, 내 멱살을 잡았기 때문에 나도 멱살을 잡았다라고 핑계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이거예요. 그들이 협박을 했고 그들이 욕을 했고 내 멱살을 잡았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멱살을 잡았고 욕을 했다라고 핑계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이거죠. 깨어 일을 행하고, 그들이 어떻게 나오든,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들이 어떻게 나오든 일을 행하라 이거예요. 죄를 짓지 말래요. 죄를 짓지 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 것은 신앙의 핍박에 대한 죽음이에요. 어떤 핍박이 와도 견디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말하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대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을 향한 얘기인데,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었던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른다. 이거 하나님을 모른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믿기는 믿었으나 열매 없는 성도가 있다 이거예요. 핍박 앞에서 똑같이 협박하고 똑같이 혈기 부리는 가짜 성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나처럼 죽으라 이거, 죽어라. 핍박 앞에서 죽으라, 핍박 앞에서.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면서 또는 목회자로서 핍박이 올, 특히 또 혈기 부리고 저주하면서 다가올 때 참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 우리 7장 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 7장 1절. 한 번은 그, 이제 홍철이가 전도를 해가지고, 자, 그분을 비판한 거 아닙니다. 전도를 해서 이제 저희 교회 와서 이제 몇 번 식사를 하셨는데, 제가 누구라고 밝히진 않을게요. 지금 누가 듣고 있을 텐데, 이제 저도 이제 그분 사무실을 가고, 우리 청년들도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사라지시기 전에, 오늘 듣지 않으실 거예요, 그분은요. 전혀 듣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한, 공격도 아니고, 저주도 아닙니다. 그분이 사라지기 전에, 이제, 저희 청년 한 명한테, 꽤 큰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청년한테, 야, 누구누구야. 우리가 그분을 잘 모르니까, 얼마만 빌려주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는 좀 그분이 좀 이상한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분의 정체를 알게 될 거다 해서 돈을 꺼드렸어요. 그리고 사라지셨습니다. 결국 그 돈이 지출되고 나서 그분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근데 그 아이는 지금도 후회 안 합니다. 한 번도 저한테 그 아이한테는 꽤 큰 돈이에요. 적어도 수십만 원이었으니까 여러분들 10만 원 이 아닙니다. 제 말에 순종해서 그 아이에게는 거금이 지출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목사님 억울해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영혼은 그 사라진 영혼을 걱정을 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길 기대할 겁니다. 저도 똑같아요, 저도. 저도 뭐 도둑놈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분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언젠가는 돈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언젠가는 그분이 돌아와서 미안했다. 이럴 때 제가 아닙니다. 식사하러 가시죠. 식사하면서 그분 어깨를 두들겨주기 원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뭐 이유가. 사기꾼이든 뭐든 간에. 네, 사기친 것도 이유입니다, 이유. 뭐 우리는 모르니까 그렇죠. 예, 뭐 사기를 친 건지 뭐 뭔지 모르지만, 자 모르겠어요. 뭐 이 교회를 조금 뭐 간을 보신 건지 뭔지 뭐 도무지 뭐 그러나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조금도 적잖은 돈이 나갔는데도 혈기 부리지 않고. 지금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는 그 영혼이, 그 청년이 저는 진짜 좋습니다. 네, 오늘 갑자기 생각하니까 그 돈을 좀 갚아주어야겠다는 생각이 오늘 갑자기 드네요. 네. 자,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7장 우리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래. 예수님 피로 의롭게 됐는데 거룩함을 온전히 두 번째 거룩이죠, 그렇죠? 두 번째 거룩은 이게 나오는데, 그죠? 첫 번째 거룩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원죄로부터 벗어나는 의롭게 되는 사건이죠, 그렇죠? 두 번째 거룩은 삶 가운데 어떠한 죄 앞에서도 우리가 덜어 넘어질 때 있겠지만 죄 앞에서 거룩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두 번째 거룩이에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믿은 거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래요.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이루래요. 온전히.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 영도 더러워질 수 있다. 이게 결국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성도가 십자가 통과한 뒤로 십자가를 만난 뒤로 우리 영이 거듭나서 청소가 되지만
또다시 더러워질 수 있거든요. 결국 예수님 피밖에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게 없어요. 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 사역자들을 맞이해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삐 하신 일이 없느라.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뭐라고요?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함께 뭘 죽어요? 죄 앞에서 죽자 이거예요. 죄 앞에서. 네, 1절에 온갖 더러운 것은 뭘까요? 죄입니다. 즉 온갖 더러운 죄가 다가올 텐데 그 죄 앞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래서 이 죄 문제 앞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자. 자, 아까는 그 핍박 앞에서 죽자고 했는데 신앙의 핍박 앞에서 죽자. 이번에는 죄 앞에서 죽자. 예, 죄 앞에서 죽자. 자,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4장 8절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4장 8절입니다. 이거 이제 그 지금 두 구절을 읽었지만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요 이렇게 적당히 싸워서는 안 돼요. 적당히 싸워가지고는 영적으로 무너지고요. 신앙적으로 깔아앉을 수 있고 뒤로 후퇴합니다. 뒤로. 자, 우리 4장 8절에서 우리 13절이요. 우리 현야부님이요. 우리가 사람으로 표상을 당한 것 쌓이지 않으면 사람은 분을 당하여 다시마음이 없다. 이상을 당한 것 우리가 되지 않으면 거꾸로 들리는 나라를 당하여 우리가 항상 예수의 성령을 지우지만 예수의 성령을 주문해 당하여 우리 상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주문해 예수의 성령을 자, 예, 거기까지요. 13절까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그러니까 환난을 당해도 그 뜻입니다. 환난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함. 이 쌓이지 않는 것은 짓눌리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짓눌리지 않는다. 우겨싸움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짓눌리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네, 세상 살다 보면 참 답답한 게 많죠. 특히 이제 믿는 자로서 참 곤고할 때가 많아요. 대화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대화가. 특히 이제 내가 안 믿다가 또는 신앙이 약할 때 안 믿는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내가 신앙이 약하거나 신앙이 분별력이 없어서 분별력 없는 신앙 가운데 또는 안 믿을 때 안 믿는 남자랑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대화가 안 돼. 그리고 이제 나는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삶을 살려고 하고 내 남편 내 아내는 세상적인 개념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고 할 때 참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특히 이제 이 믿지 않은 남편과 아내와 살 때 답답합니다. 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 이 핍박을 말하죠. 핍박. 신앙 면에서 지금 공격당한 걸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했는데 헬라어 4번에는요. 예수 죽음을 되세요. 예수 죽음을.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떠도 됩니다. 주님의 그 죽음을, 그 은혜를,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뭐라 그랬죠? 여기서 이 산자는 영이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난 자, 이 거듭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우리 거듭난 자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대요. 사실 삶 가운데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또는 말씀 때문에 죽어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죠? 특히 이제 안 믿는 배우자 앞에서 혈기 부릴 수도 없고, 특히 이제 한우수만 교회를 만나면은 남편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남편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남편한테 막말도 못하겠고, 죽어야 돼, 그죠? 죽어야 돼. 꼴부 계시는 게 한두 개 아닌데, 남편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성도님들이 참 힘들 텐데. 또 남편은 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또 아내를 사랑해야 되니까 그것 또한 만만치 않아요. 자,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운. 그런데 실상 삶 가운데로 들어가면 주님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아까 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신앙면에서 핍박이 올 때,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그런 핍박 가운데 죽음에 넘기우는 게 우리 거듭난 자들인데 그렇지 못한 성도가 많다 이거예요. 자, 죽음에 넘기우는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육체의 부활을 뜻합니다. 육체의 부활을. 그런데 이제 주님 오는 날, 주님 오시는 날 우리 육이 부활하는 걸 지금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육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죽음에 넘기운다. 이거 죽음에 넘기운. 어떤 핍박이 와도 우리가 죽어야 된다. 죄 앞에서 죽는 것, 또 핍박 앞에서 죽어야 되는 두 번째 죽음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우리 3장 5절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우리 3장 우리 5절입니다. 골로새서 우리 3장 5절입니다. 이번에는 세상 정욕과 쾌락에 대해서 죽는 두 번째 죽음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건데. 네, 우리 성준이 어머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 육체의 정욕을 말하죠. 곧 음란과, 예, 육체적인 음란과 부정과 육이 추구하는 이 더러운 사욕, 예, 무절제한 욕심을 뜻해요.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게 다 세상 거겠죠? 예. 세상을 향한 음란, 세상적인 더러운 일들, 그리고 세상적인 무절제한 정욕, 악한 정욕, 다 세상 겁니다. 이런 세상적인 음란, 더러운 또는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죽이래. 두 번째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 자, 우리 계속 볼까요? 두 번째 죽음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6장 14절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6장 우리 14절입니다. 네, 신약 309페이지 전후입니다. 309페이지 전후요. 갈라디아서 우리 6장 우리 14절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우리 6장 14절이요. 네, 우리 배우 어머니요. 배우 어머니. 네, 예배 시간을 1시로 옮겼는데,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나서, 이제 점심 식사 문제로, 예배를
한시로 옮겨야겠다. 또 옮겨놓고 보니까 저희 식구들 가운데 막 대구에서도 오시고 뭐 그 어디죠? 노원구에서도 오시고 안산에서도 오시고 인천에서도 오시다 보니까 11시 예배가 천안 주변 사람들은 괜찮은데 천안 주변 사람들은 9시에만 일어나도 정녕 괜찮은데 예를 들어 대구에서만 오시려면 7시 전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천안 근간은 근거리는 괜찮은데 나머지들은 주일날 평안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 그래서 1시에 예배 드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대구에서 오는 영혼들이 편안하게 올 수 있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 그걸 몰랐구나.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도 저희 교회는 1시로 예배를 계속 드릴 겁니다. 제 마음이 아파서 11시로 유턴을 못 하겠어요. 더 늦출 마음도 있어요. 더 늦출 마음도. 거룩한 주일인데 주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일 하루만이라도 잠을 푹 주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시로 옮겨놓으니까 뭐 별 차이도 없고 우리 성도들 얼굴이 밝고 해서 저는 행복합니다. 자, 우리 6장 14절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 아멘입니다. 아멘. 주님이 저에게 네가 지금 딱 한 단어를 말하라 그러면 너는 무슨 말을 할래? 그럼 저는 십자가를 말할 겁니다. 네 신앙의 핵이 뭐냐? 네 신앙의 본질이 뭐냐? 그럼 저는 십자가를 말할 겁니다. 네가 왜 목사가 되고 싶었냐? 저는 십자가를 말할 겁니다. 너의 자랑이 뭐냐? 그리스도의 자랑이 뭐냐? 저는 십자가를 말할 겁니다. 나팔스 목사는 십자가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떠나서는 그 주님의 그 피값을 떠나서는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진짜 주님의 그 은혜가 십자가의 피가 제 자랑입니다. 그것을 자랑할 때 악한 형들과 사단이 저를 넘버지를 못해요. 예수의 피의 향기가 나는 자는 사단이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주님 때문에 세상이 나 바울을 대하여 또는 우리 모두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뭐라고요? 세상이 내 앞에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유명무실해진대요. 십자가에 박힌다는 건 세상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그 정욕과 쾌락이 사그라지는 거예요. 내가 또한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 또한 세상을 대해서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 정욕 문제 앞에서 죽으라 이거예요. 죽어라. 두 번째 죽음이에요. 근데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만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저는 있잖아요. 전국에 진짜 곳곳에 살아 꿈틀거리는 교회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죽음을 강조하는 목회자들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번째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음. 우리는 두 번째 이 세상에 대한 이 정욕 앞에서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요, 그 나라 못 갑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칼빈주의 목회자들은 저를 적대시하겠지만, 저는 말씀대로 가요. 저는 뭐, 이 땅의 모든 목회자가 저를 이단이라도 저는 주님의 길을 갈 겁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적이 많아도 뭐,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전하면 되지, 뭐. 침례 요한도 그렇게 살았고, 엘리사도 그렇게 살았건만 뭐, 저라고 핍박이 없겠어요. 자,
세상 정욕 앞에서 우린 죽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 육체의 정욕을 죽여야 된다. 계속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를 지명하는 설교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주일 성수 강조를 해왔던 사람이에요. 저는 늘 주일 성수 강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께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저는 우리나라에 존경하는 분 가운데 이재철 목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코로나 기간에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온라인 예배에 축복을 쏘았다.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대세다. 착각은 자유입니다. 제가 존경하지만 아닌 건 아닌 것. 그렇다고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주일 성수는 오프라인이 오프라인 예배가 생명입니다. 착각하지 마셔요. 성도는 뭐 해야 돼?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이 엄마, 아빠, 누나, 형, 내가 있는데 다 따로 살아. 다 따로 살아요. 화합될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 따로 살아요. 초등학교 때 아들을 캐나다로 유학 보내요. 딸은 미국으로 유학 보내요. 가정 잘 돌아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엄마도 미국으로 갔어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그런 가정 가운데 가정 깨지는 경우 많습니다.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가족은 우리는 영적 가족이에요. 오프라인으로 모여야 됩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그런 면에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제가 존경을 하지만. 자,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구약에는요,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지금은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이 영적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 이 안식일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토요일 안식일은, 구약의 토요일 안식일은.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내지, 어디죠? 여호와 증인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예수를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신이 아니래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거부합니다. 자, 구약의 토요일 안식일이 지금의 주님이 부활하신 이 한 주간의 첫날.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은요, 이 달력을 보면 맨 이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의 주일은 한 주의 첫날을 먼저 드린다는 개념으로 주님이 부활의 개념을 첫날로 넘으신 거예요. 그래서 달력의 빨간 그 숫자가 다 맨 앞에 있습니다. 맨 앞에. 네, 첫날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은 덜 아직도 월요일이 첫날인 줄 알지만 사실은 일요일이, 주일이 첫날입니다.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른 말로 하면요. 주일을 기억하여 주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7일은 그러니까 지금의 주일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여러분들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있잖아요. 율법이 폐해졌지만 십계명은 지금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그 십계명에 지금 포함된 거예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되어 있는데 이거를 있잖아요. 문자 그대로 하면 집 밖에서 나가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영적으로 풀면은 너를 위해서 살지 마라.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한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 뜻입니다. 네 쾌락을 위해서, 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이 주의를 쓰지 마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등산하고 주일날 나만을 위해서 테니스 치고 예배 끝나고 나서요. 나만을 위해서 보링장 하고 나만을 위해서 한강 유원지 가고 잘못된 거예요. 가족과 같이 또는 연약한 영혼이랑 같이 여러분들 주일날 영화 봐도 돼요. 근데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연약한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힘들어요. 그래서 영화 가운데 좀 건전한 걸 골라가지고 그 형제랑 팝콘을 사가지고 가서 그 형제를 위로합니다. 괜찮아요. 목적이 어긋나면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있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너 자신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 밖에도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우리 계속 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우리 25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우리 10장 우리 25절입니다. 제가 이제 간호사 지망생들을 만나면 이제 이 가운데도 간호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간호사 지망생들한테는 제가 간호사 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병원을 가보면 상주대가 막 돌아가다 보니까 한 달에 주의를 지키는 게 한두 번 외에 불가능해요. 그러면 진짜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무장돼 있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면은 간호사가 돼서 한두 번 앞으로 이제 간호 대학을 가서 한 달에 한두 번 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신앙이 유지가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간호대학을 졸업할 때가 다 됐어. 이제 취업을 해야 돼. 그럼 제가 이제 그런 영혼들한테는 그러면 한 달에 한두 번을 드리더라도 내가 일하는 주일날 예비하는 마음으로 환자들을 대하라. 그리고 시간이 나오면은 그 시간에 성경책을 보고 시간이 나오면 조금이라도 말씀을 읽고 환자를 대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의를 섬겨라. 그럽니다.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우리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온라인 예배가 대세가 아니란 얘기예요. 신앙은요, 가족은 모이는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거예요.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주일날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고민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차도 사주고 들판에 나가서 힘을 실어주고 상처를 보듬고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서로 교제하면서 영의 파워가 왔다 갔다 해요. 성령의 능력을 주고받기 때문에 서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시간들입니다.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세상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에너지를, 영적 에너지를 충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있잖아요.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누구와 교제하느냐. 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가 대세가 아니에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 마지막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자. 모이자. 주일날 자꾸 모여야 됩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우리 37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우리 37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일을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구약의 토요일 안식일이 일요일 주일로 바뀌었는데 이 주일날 일하지 않는 직장을 찾는 거, 그렇죠? 그것도 고난이야. 여기도 주일날 나오래.
여기도 나오래. 여기도 나오래. 진짜 뭐 대기업 있잖아요. 잘 나가는 중소기업 빼놓고는 진짜 일요일 날 출근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알바하는 일들이 알바. 편의점이든 뭐 공장 일이든. 이 주일 지키는 게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도 안 되고, 여기서도 직장 취업이 안 되고, 취업 탈락. 주님을 섬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원한 나라를 위한다면 그런 고난이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목숨을 걸기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8절이요. 우리 성제 예수께서 자, 내 마음을 다하래요. 그래서 일주일 가운데 주일 하루만이라도 모여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가길 원해. 자, 목숨을 다하래요. 더러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아, 목사님 저 여기 저 천호동인데요. 3시간 거기까지 가면 3시간 걸려요, 목사님. 아, 거기 어떻게 예배를, 목사님 왕복 6시간 걸려요. 아유, 거기를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 아, 여기 그 나라 가려면은, 아니 좋은 교회가 많이 있지만 천안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감동이 오면 또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써 있잖아요, 목숨을 다하라고. 좋은 교회가 나타났으면 목숨을 걸어야 돼. 목숨을 다해야 됩니다. 네. 어디든 간에, 뭐 대구든 뭐 어디든 간에, 자, 목숨을 다하래. 뜻을 다하여. 뜻은 소원이죠.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게 있죠. 소원. 야, 내가 앞으로 뭘 해야겠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에 어떤 그 품고 있는 것조차도 뜻을 다한다는 건 내 마음에 어떤 소망조차도 하나님께 다 쏟아부으라 이거예요. 내가 고민하는 것들이 다 주님을 향한 고민이 되어야 된다 이거. 내가 업을 결정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고민하고, 내가 직장을 찾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업을, 이 직장을 가야 될까? 근데 이제 처음에는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지만, 사실 주님이 원하는 직장을 찾는 거, 주님이 원하는 자영업을 하는 게 훗날 좋습니다. 당장은 수입이 적을 것 같지만. 자, 그런데 있잖아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인데요. 첫 번째 계명. 그러니까 10계명으로 말하면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이 첫 번째 계명인데 사실은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죽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이 말씀대로 사는 건, 이 말씀 앞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있잖아요.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게, 목숨을 다한다는 거예요, 목숨이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또 성령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라는 이 말씀 앞에 저도 그렇고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 앞에 꼬꾸라지기 원하고, 이 말씀 앞에 도전장을 걸었던 사울왕이 망했고 가룟유다가 망했어요. 아담이 망했습니다. 하와가 망했고, 말씀 앞에 도전을 걸었다는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말씀 앞에 죽어야 되는데, 사무엘을 보면은 평생이 말씀 앞에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죽는 날까지 이 기록된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죽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낼 수도 있고 적게 낼 수도 있고 많이 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부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부어지기 원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 주일날 부어지기 원합니다. 이 예물을 쓰는 것마다 영광을 받아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서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